안녕하십니까. 추석 연휴 이제 막바지네. 어떻게 추석 재미있게 잘들 보내셨습니까? 전 이제 추석 직전에 서울 한번 가긴 갔는데, 갔다가 또그 전에 한번 무리해서 한번 길게 소풍 갔던 적이 있는데, 이번에는 그안 되겠더라고. 그래서 서울에 갔다가 지금 바로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총 걸은 시간이 한, 서울에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좀 이동하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하죠. 근데 걸은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되고, 평소에 이제 그 걷는 시간이랑 별 차이 없이 하다가 바로 들어왔고요. 들어오고 나서는 추석은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고, 도서관을 안 열거든요. 근데 이제 그래서 막픽 쓰러져서 며칠 막그 그렇게 막 힘들고 그렇진 않았는데, 이제 좀 요거를 이제 얼마간 좀덜 하면서 돌아다가 이제 또 이렇게 한 번씩 보기도 하죠. 보면서 쫙 채널 분석 이런 데 들어가면 댓글 같은 게 보이니까, 저는 이제 100% 보이진 않아요. 저는 댓글이 이제 뭐 많이 다니는 편이라서 100%는 아니래도 한 8, 90%는 보이는데, 거기에 한 댓글이 그 방구석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어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, 거기에 한 댓글이 달렸어요. 이제 한 분이 이제 본인 스스로도 7개월째 방구석에 있는 상황이고, 이제 그게 힘든 어떤 그 표현 이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, 제가 뭐라고 지금 방금 썼는데 뭐라고 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저도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그냥 이뭐 급작스럽게 일 그만두고 투병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, 그 7개월 그 앞쪽에 어떤 일이신지는 모르고, 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더 금세 극복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. 또저 같은 상황이라면은 그 이게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이제 뭐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, 다른 어떤 노력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, 근데 제가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제 초반 그 투병할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지금도 이제 오늘 날짜가, 이거 오늘 올릴 거니까 날짜 올라가겠지만은, 그래도 24년 9월 18일 오후 1시 13분인데,
아까 이제 오전에 눈을 뜨고 오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. 지금 이 상황이. 원래 하던 일이 있고 또 어떤 구체적인 이거저거 이런 뭐 방향, 꿈 이런 게 있던 상태에서 이제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초반에는 더 심했거든요. 초반에는 정신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도저히 못 받아들이고 진짜 그 악몽, 이제 처음으로 막 시달리기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눈을 떴을 때그 기분이라든지.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어려움 또 이제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제 어떤 그런 그 어려움에 또 공감도 하셨고 이러셨을 텐데 쓰신 분은 어떻게 추석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? 저는 제가 이제 확인하고 나서 채널에 한번 가봤더니 뭐 10년도 넘게 이렇게 있던 그니까 아이디 가입을 한 거죠 유튜브에 그죠? 그러셨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컴맹이고 이런 온라인 세상, 사이버 세상, 디지털 세상 이런 거랑 너무나 거리가 있던 그 사람인데 저도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그쯤에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영상이나 뭐 전혀 그런 건 없던데 저는 이제 투병 때문에 그 즈음부터 이제 짤막하게 뭐도 올리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게 뭐 계정 공격 그리고 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폭파되고 지금은 옮겨왔습니다. 옮겨왔는데, 아마, 모르겠네요. 그걸 만든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연배가 젊은 분이실 수도 있고, 뭐, 20, 30대의 젊은 분이실 수 있고, 아니면은, 40, 50대 중년이실 수도 있고, 뭐, 그 이상이실 수도 있겠지만은, 되게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한 걸로 봤을 때는, 중년 혹은 젊은 층 분이실 것 같은데, 제가 그냥, 그게 되게 공감이 되잖아요. 그래서, 조금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, 댓글로는 제가 이제 길게는 쓰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말로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, 저는 이 지금 글 쓰신 분이나 저나 아니면 다른 모든 분들, 뭐, 듣고 계신 분들, 안 듣고 계신 분들에게 실제로 주어진 것은 지금 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지금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, 여건에 처해 있으면은 이 지금 여기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
것일 수 있죠. 저도 적응이 계속 안 됩니다. 아직도 안 돼요. 며칠 전에 서울에 가면은 쫙 어떻게 이렇게 소풍을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. 몸이 안 따라주니까는 하기야 뭐막몇 달을 준비하고 가서 간신히 막 여건을 만들고 해도 예전처럼 이렇게 안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즉흥적으로 와가지고 한 30분 걷다가 그냥 왔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 우리가 어차피 뭐 유한한 생명체잖아요. 그냥 유한한 탄소 유기체인데 그래도 그 의미나 가치나 아니면 반짝일 수 있는 그런 것은 방향이 만약에 방향이 없으면은 어떤 힘든 상황일 때살수 없습니다. 사는 게 지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.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 많은 경우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. 하루하루 살다가 막판 됐을 때, 어우, 이제 이 유기체로서의 생명 활동은 마무리가 돼 가는데 그 즈음에서야 어우 내가 뭐에 정신이 팔려 가지고 지금 이러다가 진짜 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막 그제서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? 그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린 어차피 그 관성에서 잠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이때 방향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볼수 있고 중요한 건그 방향에 지금 여건으로는 그 방향으로 쭉 하고 가거나 이게 이건 어려워. 거기에 막 그렇지만은 그 방향을 향해서 되게 작은 준비 있잖아요. 작은 준비. 제가 지금 연휴 동안 집에만 있었긴 한데 그래도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뭐 같이 뭐 먹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. 뭐 전도 부치고 뭐 약과 같은 것도 이렇게 저기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그리고 평소에 도서관에서도 책 읽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는 투병 이전까지는 선생 일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. 10년이나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게 다시 그 이제
방구석에서 벗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나 도서관에 간다고 해도 도서관에 가는 건 이제 몸을 하루에 한 30분 움직이는 거, 이걸 좀 하기 위한 거랑 조금이라도 책을 보기 위한 거랑, 근데 도서관에 가도 정말 책 읽기가 어렵더라고요. 근데 지금 연휴 동안에는 매일 집에서 읽는 거는 정말 힘들었잖아요. 학교나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서 뭔가 아이씨 뭐 어떻게 뭐딴거할 것도 없고 해서 책을 읽는 거랑, 집에 있는데 자발적으로 읽는 거, 집에 핸드폰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. 저는 이제 다 꽃물이라서 기능이 좀안 좋지만은, 근데 그래도 읽었어요. 며칠간 오늘도 조금이나마 읽었고, 아직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좀더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고, 또 관련된 것들, 그 핸드폰 활용해서도 방향, 그 방향에 지금 직접적으로 쭉 하고 가진 못하지만, 그렇게 안 하면 그 방향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은 못 견딥니다. 그래서 그냥 제 경험에 대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수 있게 공유를 하자면,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방향인 것 같아요. 방향. 지금까지 숨가쁘게 이렇게 그래도 일정 부분, 젊은 분이시건 중년 분이시건 일정 부분 연배는 있으실 것 같아요. 그 만든 시간을 봤을 때. 근데 지금 움츠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방향이 없으면은 날아오를 필요도 없어요. 그렇잖아요. 그 이전까지만 날아올라서 뭐를 쫓아다녔는지를 다시 성찰해보고, 방향이 뚜렷하면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잘안 되는 거라도 실천을 할 수밖에 없죠. 하려고 노력하게 되죠. 그게 지금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고도. 내가 뭐라고 썼더라? 뭐, 그 자체로 이제 아름답다고 썼나? 제가 잘안 쓰는 표현인데, 네, 그렇게 썼습니다. 왜냐하면은, 그렇게 하는데 큰그 용기와 담대함과 또 투명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하기 때문에. 그래서 댓글로는 간단하게 썼지만 영상으로도 이렇게 짧게 한번 남겨봅니다. 방향, 그리고 작은 실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